연초부터 건설업계에 치열한 수주 경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바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수주전인데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나섰다고 하네요.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길래 이렇게 큰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다 뛰어들었을까요? 자, 오늘 직접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번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1조 4천억 원? 네, 그렇습니다. 네, 1조 4천억 원이라고 한다면 해외 수주보다는 그렇게 큰 금액 같지는 않은데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업체들 해외에서는 5조 원대, 6조 원대도 딴 적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번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사업비가 1조 4천억 원입니다. 그야말로 국내 공공공사에서 최대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웬만한 대형 건설사의 1년치 공공공사 수주액을 합친 규모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10대 건설사가 1년 동안 번 돈이 모두 4조 7,500억 원, 평균이 4,750억 원입니다. 업체별로 보면요. 제일 많이 한 곳이 현대건설로 9천억 원대 국내에서 수주를 했고 대림산업이 8천억 원대, 포스코건설 8,100억 원, 그리고 대우건설이 좀 부진했어요. 네. 대우건설이 2,180억 원을 국내 공공공사로 따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이번에 1조 4천억 원, 대표사의 시공지분만 8천억 원 정도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연초에 이거 하나 따놓으면 올해 국내 공공공사에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듣기로는 이 담당 임원분들은 이거 하나 잘해놓으면 임기도 연장되고 성과급도 받아서 굉장히 큰 이슈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업만 따내게 된다면 거의 뭐 1년 동안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최대어인데 어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가 벌어졌죠. 과연 어떤 건설사가 도전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네. 이제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요.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이 짝을 이뤄서 하나의 팀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입찰에서는 컨소시엄에 시공 자격은 있지만 시공에 대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 미실적사 한 곳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대림산업은 파트너 SK건설 그리고 미실적사 경남기업하고 같이 짝을 이뤘고요. 대우건설은 파트너 현대건설 그리고 미실적사 포스코건설, 삼성물산은 파트너로 두산중공업 그리고 미실적사로 하나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네, 실적이 없는 기업들까지 반드시 한 곳을 포함시키도록 이 컨소시엄 규정을 마련을 했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컨소시엄의 움직임을 보니까 대우건설은 파트너로 현대건설과 그리고 포스코건설을 같이 손을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이 업체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기업으로 강자죠.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대우건설과 손을 잡았어요. 네. 왜 그런 거죠? 네.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지분율을 좀 볼게요.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지분 구조를 보면 대우건설이 51%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이 39%, 포스코건설이 미실적자로서 10%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하고 지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네. 형식상의 파트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건설은 말씀하셨다시피 원전 강자입니다. 앞서 2010년에 신울진 원전 1, 2호기를 현대건설이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규정상 한 건설사가 국내 원전에서 두 번 연속으로 대표사로 나설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대우와 현대가 이렇게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또 눈길을 끄는 것이 삼성물산이 대표사로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삼성물산은 지난 2014년 작년에 공공공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왜 그럴까요? 글쎄요. 네. 돈이 되는 것만 하잖아요. 아. 국내 공공공사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삼성이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들어갔다는 점은 이게 돈이 된다.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제 건설사들은 국내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예전에는 5%까지 갔는데 이제는 2% 또는 3%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턴키공사에 들어갔다가는 설계비로 수십억 원을 또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적자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데는 아예 돈이 안 되니까 국내 공공공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수주는 정말 돈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물산까지도 합류를 한 거고요. 자, 이만큼 신고리 완전 오리코기 공사 자체가 돈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좀 그 입찰 방식 자체가 기존 국내 공공공사와는 좀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연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최저가 낙찰제 그리고 네. 최고가치 낙찰제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최저가 낙찰제는 말 그대로 가장 싼 값을 써낸 건설사가 물량을 가져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저가 수주, 출혈 경쟁, 재살 깎아먹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물산처럼 아예 참여하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수익성이 점차 떨어지다 보니까 이 최저가 낙찰제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담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 건설사들은 수익성을 내고도 담합 과징금 무느라 많이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 건설사들은 최저가 낙찰제 수익성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회사의 동향을 알아보다가 담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가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이번에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그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네,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안전성 문제도 있는데요. 최고가치 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와 달리 기술을 중요시합니다. 이른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실시설계 기술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기술과 가격의 비중이 정말 현저하죠. 기술 80%, 가격 20%입니다. 따라서 기술력만 갖추고 있다면 비싼 가격을 써내도 수주에 성공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따라서 원전공사 중에서 최저가가 아닌 최고가치 낙찰제로 하게 된 이유는 안전을 중요시하고 좀 품질을 강화하자 이런 건데요. 원전이 좀 위험하잖아요. 네. 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간 산업인 만큼 최저가가 아닌 이번에는 기술과 품질을 중요시하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세월호 여파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로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방식은 기술과 가격을 8:2로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그 수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최근에 발주된 그 시설에서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건설사들 자체가 가격을 아주 싼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공사의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제한 입찰로 바꾸게 된 겁니다. 최저가일 경우에는 가격이 가장 싼 기업에게 그 공사 물량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것이 8:2에 기술력이 우위인 업체에게 주는 경우에 그걸 수주한 업체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수주는 국내 그 원전 수주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뿐더러 해외 그 원전 사업에서 시공자로 참여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신고리 오리코기의 공사 실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원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내 시공업체들이 이번 수주에 뛰어든 이유가 반드시 뭐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해외 건설, 해외 원전 수주까지 염두에 둔 일종의 스펙 쌓기의 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우리가 네, 뭐 토익 스펙 쌓는 것처럼. 네. 네. 네, 원전 공사가 수익성이 높은데 할 데가 없어요. 미국도 예전에는 원전을 많이 했는데 좀 핵을 그만하자는 국제사회의 요구 때문에 더 이상 원전 발주를 하지 않고 있고요. 국내는 네. 어떻습니까? 국내 이번 물량이 5년 만에 나온 거예요. 지난 2010년에 신울진 1, 2호기 이후에 5년 만에 나온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보다는 아랍에미리트, 곧 UAE에서 발주가 많은 편인데 UAE 가서 수출을 하려면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향후 UAE 등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건설사들이 이번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특히 경남기업과 하나건설, 포스코건설 이런 데는 원전 실적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앞으로 일정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19일 어제 PQ 사전 심사를 마감한 이후에 오는 30일에 현장 설명회를 거친 뒤 6월 1일 기술 제안서를 받고요.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안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 뒤에 연내 이 3개 컨소시엄 중에서 누가 될 것인지 밝혀서 연내를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공공공사의 수주의 의미를 떠나서 해외 진출의 발판까지 마련할 수 있다는데 이번 공사 수주의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